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위협이 가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생계가 내 믿음을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사람이 나를 공격을 통해서 내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I trust God. I trust God.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한주 묵상 때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선한 일, 이 아가돈이라는 선한 일은 세상적 윤리와 도덕적 윤리이지만, 그 세상적 도덕적 윤리의 근본이 뭐가 될 때? 하나님이 될 때, 성령님이 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로 도덕적 선한 일을 발생시킨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근원이 우리 자신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내 이익의 도구로 두고 내 욕망의 도구가 되지만, 그 선한 일의 기준점이 성령의 열매라면은 그건 나를 희생시키는 거라는 거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성령의 열매가 도덕적 선한 일로 나타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리얼 크리스찬.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여전히 세상은 기독교를 욕하고 있죠. 여전히 세상은 개독교라고 욕하고, 기독교인들은 안 돼 안 돼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만큼은 아니다, 나만큼은 I trust God.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남이 하기나 말기나 상관없이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도 오늘 하루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